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패자로 이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연사님들과 다르게 이렇다 할 만한 성공을 어떠한 분야에서도 아직 거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88만 원 세대입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번 돈을 조사해 봤는데, 네, 한해 동안 번 돈이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미달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소득세가 아직 뭔지도 모르고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마일리지 부족으로 사회는 저를 실패자로 규정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강연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실패자치고는 조금 성공한 셈입니다. 제가 전공이 시각 디자인인데요. 테드의 디자인에 관한 연설을 제가 디자이너로서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네. 어쨌든 주최 측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실패자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자랑스러운 제두 명의 친구 박효준, 임재양과 함께 저곳에 있었습니다. 네, 저곳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독도입니다. 작년 6월 24일 항해를 시작한 지 6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스스로 항해해서 독도까지 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몇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바람만을 이용하는 항해는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할 때에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도 사람들은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다를 건넜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스스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인류의 소수입니다. 혼자서 세계 일주도 하는데 뭐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바다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평균 수심 33m인 서해는, 네, 북쪽 끝이 육지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얕기 때문에 조류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실제로 서해의 조류의 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한 영토 대비 섬 개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2천 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남해에 있습니다. 수많은 섬과 섬 사이의 암초들은 항해하는 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동해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큰 바다입니다. 네, 동해는 큰 바다이기 때문에 1년 중 절반은 파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평균 수심이 200m 이상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 서고 싶어도 닻을 내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총 항해 거리 2,500km, 네, 하루 37km를 이동한 셈입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항해했으니 시간당 3km밖에 못 갔습니다. 네, 이건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항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전국항을 출발해 제주도와 부산, 포항을 거쳐 울릉도 독도를 지나 강원도 양양의 수산항까지 갔습니다. 저희 배에는 발전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디젤 엔진을 보통 굴리면 이제 발전이 가능한데 없었기 때문에 태양광을 충전해서 항해했는데, 네, 자동차용 12V 배터리를 충전했고, 맑은 날 일주일을 내리 충전하면 완전 충전되었지만, 선실 등에 불이라도 켜놓고 잠이 들면 다음 날엔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사용할 전기를 아껴놓기 위해 해가 지면 곧장 잠을 청했습니다. 밤은 길고 배는 흔들리고, 네, 배 안은 우리가 내뱉은 숨 때문에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대부분의 배들은 GPS 플로터라고 해서 레이더 상에 지도가 내장된 걸 사용하고, 그리고 좌표만 찍으면 어디로든지 자동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전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만 원밖에 하지 않는 그 장비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해에는 헤드와 핸디 GPS, 핸디 GPS라고 해봤자 아이폰에 있는 지도 기능 수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사용했습니다. 헤드로 살 돈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대축적 헤드를 사용했는데, 대축적 헤드를 사용하다 보니, 네, 갑자기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섬들이 막 솟아올랐습니다. 배에는 담수 탱크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생수통에 물을 기르다 썼는데 물조차도 밥해 먹고 나면 라면 끓여 먹기도 부족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티슈로 샤워를 대신했고, 네,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바다에 머리를 감으러 들어가기도 했고, 육지에 정박할 때에는 물만 보이면 어디든지 가서 씻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해가 뜨면 출항해서 해가 질 때까지 갈수 있는 만큼 갔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서 항해를 하기도 했는데 눈앞에 멋진 구름이 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렁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닷가로 떠밀려 와서 죽은 상갱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상갱이는 돌고래과에 속한, 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비교적 흔한 어종인데, 예, 왠지 친구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비바람을 뚫고 온몸이 비에 젖으면서도 항해했습니다. 네, 바다 중간에는 휴게소도 주차장도 없으니까 비가 내려도 계속해서 항해해야 됐습니다. 또한 저희 배에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네, 안개 속에서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배를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할 때에는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돌고래 떼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울릉도 앞에서 100여 마리의 돌고래 떼가 나타나서, 네, 묘기를 막 부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돌고래랑 같이 1시간 반 정도 항해한 기억은 항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항해 진행 과정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항해에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어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예상대로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해 계획을 다시 짜고, 다시 꼼꼼히 짜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후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받은 곳은 두 곳에 불과했고, 그 기업들조차 떠보기식으로 묻기만 할 뿐, 어떠한 후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많은 기자님들께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항해에 관련된 기사라면 취재를 굳이 나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사진과 영상 모든 걸다 드리겠다고, 예, 저희는 꿈 많은 소년이라고 꼭 실어주셔야 된다고 졸라댔지만, 항해를 시작하는 날 아무도 나와주시지 않았고, 항해를 마치는 날 아무도 나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을 이용한 전국 연안일주 기록이라든지 체온서 따위의 네, 타이틀을 이용했다면, 혹은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세를 누리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람만을 이용한 항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생소한 문화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포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명분 없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여행에 대의나 명분을 끼워 맞추는 것이 싫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네, 항해 중반쯤이 되자 모든 일에 게을러졌습니다. 중간에 배도 내릴까 생각도 몇번 했습니다.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네,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하는 순간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일이라면 아직은 조금이라도 성공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다들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 또한 쉽게 실패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만큼 열심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항해했습니다. 항해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분 없는 항해라 그런지 아직 사진과 영상이 제대로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진 적도 드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저의 최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편집이 완료될 거라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는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에 관해서 제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실패로 비춰지는가 혹은 성공으로 비춰지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바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 모든 일에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때 달리지 않으면 요트는 바람이 없을 때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일 또한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의 곁을 항상 떠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고 싶은 일에는 왜라는 이유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할 것만 같은 길만 골라가면, 네,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패를 예상하시면 안 됩니다. 시도하는 모든 일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성취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실패를 예상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실패는 출발점일 뿐 도착점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성공들이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남고 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두지 마십시오. 바다는 가는 곳이 모두 길이 되는 신기한 공간입니다. 네, 자신만의 길로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항해하다 보면 누구보다 강하고 똑똑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보통이 언제나 하셨는지 보통이 대학생들이나 보통의 20대 청년들이 잘한 거의 생각지도 않은 일을 도전하셔서 예, 제가 볼때 분명한 성공을 거두셨는데 네. 중간에 어떤 실패가 좀 있었다 해도 보통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분명히 대단히 반대를 했을 거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네. 그때 본인은 어떻게 자신의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험을 또 하나의 경험을 끝내셨는데 또 앞으로는 어떤 또 여러 가지 실패를 거쳐서 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네, 어떻게 해서 요트를 타게 되었는가는 약간 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요트 선수를 했었고요. 예, 동생이 아직도 요트 국가대표팀으로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가서도 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네, 이러한 취미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항해를 떠난다고 했을 때는 별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타고 갔던 배가 이제 20년이 넘게 된 네, 일본에서 사온 중고 요트였는데 20년이 넘은 걸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거의 지금 140살쯤 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데리고 지금 항해를 한다고 하니까 네, 항해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반대를 했습니다. 주위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네가 돌아와도 얻을 것도 없고 실패하면 실패한다는 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실패가 아니라 네, 제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경우에 누구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죽고자 자초한 항해였다라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제가 항해를 위해서 직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가야 됐습니다. 네,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 꼭 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나머지 주위의 요트 전문가분들께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갔다 와서는 지금 출판사에서 지금 몇번 연락이 왔었는데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출판 관련해서 지금 글을 다시 쓰고 있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주소에 들어가면 가시면 네, 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질문은 뭐였죠? 아,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책이 나오면 책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 당연하고. 네, 항해를 하다가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네, 항해 계획을 본 소수였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를 요즘 꼬드기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세계일주 한번 가자고. 그것이 지금 저의 가까운 시일 내에 하고 싶은 궁극적인 꿈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종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